지난번 우리 아들이 스마트폰 설정을 해줬는데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단 말이야. 글씨를 좀 크게 하고 글씨체도 내가 좋아하는 글씨체로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글씨 크기가 내가 보기에 적당한 크기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글꼴이 있는데 그 글꼴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리고 화면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작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지 않으세요?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을 우리 아이들이 설정해 준 대로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불편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스마트폰 환경을 설정을 할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실 내용은 글자 크기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또 화면 자체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그리고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저랑 한번 해보세요. 오늘 들어가실 내용은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서 홈 화면 설정 및 글자 키우기, 또홈 화면에 글꼴 바꾸기, 또홈 화면에 있는 내용을 더 작게, 더 크게 보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터치를 해주세요. 디스플레이 부분 터치를 해주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글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위쪽에 보이시죠? 글자가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글자가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고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글자가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됩니다. 크게 만들고요. 자, 보시죠? 글자가 크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글자 크기와 스타일에서 글꼴을 지금은 기본 글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글꼴을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을 터치를 하면요. 굵은 고딕 애플민트 초코쿠기 팅거벨 이렇게 나와 있고, 플러스 글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글꼴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글꼴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다운이 안된 글꼴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을 수 있게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글꼴을 다운을 받았는데요. 자,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설치 완료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쁜 글자들은 한 3,000원, 3,500원 정도에 살수 있게 돼 있는데요. 뭐 굳이 저는 글꼴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무료 글꼴들만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 받을 수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 중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다운 받아 있는 설치 완료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지금 기본 글꼴에서 나눔 바른 고딕으로 터치를 하면 이렇게 글꼴이 나눔 바른 고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화면을 크게 작게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들어가 주시고 화면 크게 작게. 화면 크게 작게라고 나오는데요. 이쪽을 터치를 해주세요. 해주시면 이렇게 또 손가락으로 크게 작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데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위쪽에 화면이 크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화면을 크게 만들어 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 화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에도 화면 자체가 크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나옵니다. 모든 화면들이 크게
크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한번 볼까요? 자, 연락처도 이렇게 화면 자체가 크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홈화면 설정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는데요. 정말 쉽죠? 이렇게 쉽게 우리는 홈화면에 글자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크게 작게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는 편안한 글자 크기로 바꾸실 수 있고 화면 크기 자체도 크거나 작게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 쉽게 알아봤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지금까지 스마트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